안녕하세요. 21일 기도회 3일차가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하루하루 이제 아침에 일찍 새벽을 깨우시고 오전에 또 예배를 드리시고 저녁에 가족이 함께 모여 예배 드리시는 그 현장 현장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로 인도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이제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해서 사랑하는 교회 출입이 금지가 되고 또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는 일이 허락되지 않는 참 답답하고 컬컬한 이 상황을 주님이 아시고 하나님 21일 기도회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찬양하며 또 기도로 답답한 마음을 토로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모여 함께 예배하는 가정가정마다 개입해 주시고 바로 그 자리가 예배 처소가 된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기쁜 그런 기도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일관 인도해 주시기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느헤미야 2장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구약성경 느헤미야 2장 1절부터 10절까지 제가 가진 성경으로 726페이지에 있습니다. 726페이지, 구약 726페이지에 있는 느헤미야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2장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에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타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으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때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어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삼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아멘. 지난 월요일과 화요일 이틀 동안에 이 느헤미야 1장을 통해서 이제 이 느헤미야는 그 성공한 그래서 이제 그 수상궁이라고 하는 너무나 화려한 궁에서 이 권력과 부를 누리던 위치에 있었는데 그런 그가 이제 그 고향인 예루살렘에서 들려오는 비참한 소식을 듣고 이 마음이 무너지는 그런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느헤미야 1장 3절 4절이 그 내용인데요.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 느헤미야의 귀함이라는 것은 그 눈 한번 찔끔 감으면은 그 자기가 누리고 있는 부귀 영화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데 자기 동족이 겪는 그 고통과 아픔을 그것을 내 것으로 여기면서 그래서 함께 아파하고 울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 자기의 고통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기도로 가져 나갔던 이런 귀한 신앙의 본을 보였다.
그리고 그 기도가 어떤 막연하고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이 위기를 만난 내 동족을 위하여 내 이 민족을 위하여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런 간절한 소원이 담겨져 있는 기도를 드렸었노라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것들을 살펴봤습니다. 이제 그 내용의 연장에서 이제 느헤미야 2장으로 그 넘어와서 이제 느헤미야 2장에서 발견하는 이 느헤미야의 강점 두 가지를 이제 오늘 좀 중점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느헤미야 2장에서 발견되는 느헤미야의 강점 두 가지가 뭐냐 하니까 하나는 그 서둘지 않고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인내력, 이것이 2장에서 발견되는 느헤미야의 강점이고요. 또 그런가 하면은 또 다른 한 강점은 그런가 하면은 이 기회가 왔을 때 놓치지 않고 과감하게 도전하는 그 결단력, 이것이 이제 느헤미야의 또 다른 강점으로 이제 발견이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는 서둘지 않고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이 인내력이라는 덕목하고 그런가 하면은 기회가 왔을 때 과감하게 도전하는 이 결단력이 균형을 조화를 잘 이루는 신앙이니 이게 성숙한 신앙이지 않을까, 이제 이런 관점으로 이제 오늘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 이 느헤미야의 이 장점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신앙인들이 갖추어야 될 두 가지 균형에 대해서 이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신앙인들이 갖추어야 될 두 가지 균형 중에서 첫 번째가 뭐냐 하니까 기다림입니다. 이 인내력을 바탕으로 한 기다림. 저는 이 2장 1절에서 참 흥미로운 거 하나를 발견했는데요. 자, 2장 1절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여기 보면은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라는 이 달이 나오는데요. 이 니산월은 요즘으로 치면은 3월 혹은 4월에 해당되는 그런 달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첫날 우리가 살펴보았던 1장 1절 거기에 보면은 또 다른 달이 나옵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여기 나오는 기슬르월은 요즘으로 치면 11월 달 혹은 12월 달에 해당되는 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느헤미야가 그 1장에서 고향으로부터 들려오는 너무나 가슴 아픈 소식을 듣고 금식하고 기도한 지가 이제 넉 달이 지났다는 말씀이에요. 아마 그 좀 삐딱한 사람들이 또 보면은 뭐 굉장히 비아냥거릴 수 있는 대목 아닙니까? 아니 지금 자기 동족들이 저렇게 절망에 빠져 있는데 당장 달려가야지 무슨 넉 달이나 뭐 기도하고 있느냐고, 뭐 하고 있느냐고. 사실 이런 지적들도 뭐 듣기에 따라서는 뭐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들지만, 그러나 사실은 이 느헤미야의 이런 모습에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 하나를 발견할 수 있는데요. 그게 뭐냐? 내가 하고자 하는 그 일이 아무리 선한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때에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진다는 것. 그래서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정말 중요한 한 가지 포인트가 뭐냐 하면은, 내 생각에 이게 아무리 좋은 일이나 선한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이게 없어가지고 참 그 좋은 일로 시작했는데 그 대사를 그 망치는 일들이 종종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진다는 것. 그래서 갈라디아 4장 4절로도 보니까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그냥 아무 계획 없이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때를 기다리신 하나님, 때가 참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니까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주님이시지만 무려 30년의 그 긴 세월을 기다리시는 거 아닙니까? 때를 기다리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오늘 참 교회 안에서 너무나 무질서한 일들이 많이 목도되는 것이 가슴이 아프거든요. 우리가 선한 일을 한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는 것 중에 가장 첫째 되는 것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조급한 내 마음을 내려놓고 느헤미야처럼 계속 금식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기다리는 것, 기다리는 것. 지난 시간에도 이 부분을 설명해 드렸는데요. 느헤미야 1장 11절을 세번역으로 보니까 주님 종의 간구를 들어주십시오. 주님의 이름을 진심으로 두려워하는 주님의 종들의 간구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이제 주님의 종이 하는 모든 일을 형통하게 하여 주시고 그 다음에 왕에게 자비를 입게 하여 주십시오. 그냥 뭐 아무것도 안 하고 그렇게 그냥 손 놓고 있는 거 아닙니다. 늘 주님 앞에 이 왕에게 자비를 있게 해주시기를 원하는데 그러면서 기회를 보면서 기다리고 있었던 그 타이밍을 보고 있었던 이 느헤미야, 이게 인내력을 바탕으로 한 기다림, 이게 우리가 배워야 되는 한 가지 덕목이고요. 그런가 하면은 신앙인이 갖추어야 될 또 다른 한 균형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니까 기회가 왔을 때 과감하게 도전하는 태도예요. 이 과감한 도전. 오늘 본문에 보면은 느헤미야가 이제 금식과 기도로 준비한 지 넉 달이 되던 어느 날입니다. 그 긴 시간이 지나고 어느 날 왕이 느닷없이 느헤미야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2장 2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이 느닷없는 질문 앞에, 생각하지 못했던 그 왕의 질문 앞에 느헤미야의 반응이 너무나 도발적입니다. 너무나 놀라운 대답을 합니다. 어떤 대답을 하느냐 하니까 3절입니다.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아니 왕이 필연 네 마음에 근심이 있는 것 같다.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그랬더니 이게 듣기 따라가지고 굉장히 그 도발적인 그런 대답 아닙니까? 아니 지금 내 고향 예루살렘이 지금 이런 지경에 빠졌는데 어떻게 내가 얼굴에 근심이 없겠습니까? 이런 표현 아닙니까? 그 당시 그 절대 권력을 가진 왕 앞에서는 이런 식의 그 대답이 글쎄요. 지금 그 북한의 그 김정은이라는 절대 권력자 앞에서 그 막 나이 많이 든 사람들이 막 얼굴도 못 들고 하는 그 분위기를 보면 좀 비슷할 텐데요. 느헤미야는 지금 작심한 듯이 이런 과감한 도발적인 대답을 던집니다. 그리고 사실 이게 얼마나 느헤미야로 봐서는 자기 인생을 걸고 던지는 말인지 그 다음 표현 하나를 보면 압니다. 자, 2장 2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네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 다음 보세요. 그때에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이거면 짜증내시 한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그냥 지금이 기회라는 거예요. 넉 달을 기다려온 기회가 지금 왔다는 겁니다. 왕이 내 지금 수심이 가득한 얼굴에 관심을 갖는 이게 지금이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이 때라는 거. 그래서 그 기회를 잡았기 때문에 한번 승부를 거는 겁니다. 두려워하면서. 여러분 우리는 이 느헤미야의 이 한마디 속에서 그동안 그가 얼마나 오래 기도하면서 이 순간을 기다려왔는지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회가 오자 망설임 없이 그렇게 자기 마음의 소원을 그런 식으로 이제 그 마음의 소원을 아뢰는 기회를 만들어 가는데요. 사실 저는 이 본문의 느헤미야의 두 모습, 서둘지 않고 때를 기다리는 그의 인내력하고 기회가 왔을 때 과감하게 도전하는 그의 결단력의 모습을 보면서 구약 인물 에스더가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결정적인 순간에 에스더가 4장 16절에서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그 다음 보세요.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 한 구절 속에서도 에스더도 느헤미야와 똑같이 얼마나 오랜 시간 이 순간을 또 기다려왔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모르드게라는 인물을 붙여주심으로 바로 그 사실을 자각하게 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배려하심이 그 에스더서에서 다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다 이렇게 선포할 수 있기까지 그에게 멘토 역할을 했던 모르드게가 얼마나 그 무서운 결단을 촉구합니까? 에스더 4장 13절 14절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화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때를 기다려야 하고 그 때가 지금이라면은 망설이면 안 된다. 이 멘토 모르드게의 강력한 조언이 에스더로 하여금 죽으면 죽으리라는 결단을 가져다 준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 21일 기도회가 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도 너무나 난감하고 너무나 당황스럽지만 이거 이제 잠재운다고 이게 다가 아닙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이제 시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어떤 면에서는 이런 생각하지도 못했던 강력한 바이러스들이 불쑥불쑥 튀어나올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저희가 맞고 있다는 겁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너무나 위기를 만난 이런 시대 사실 참 가슴이 아픈 게요. 이 육신을 병들게 하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막 온 나라가 부들부들 떠는데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 수많은 우리 주일학교, 청년부, 대학부 이미 영적인 바이러스에 감염이 돼가지고 지금 뭐 여기저기서 지금 죽어가고 있는 이런 현실은 방치하고 있는 부끄러운 현실. 이건 우리들의 모습인 걸 반성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제 영육 간에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이라고 하는 예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이런 무서운 공격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느헤미야나 에스더가 가지고 있었던 이 두 가지 균형 늘 이 하나님의 때를 말씀으로 기도로 기다리면서 사모하는 그 한 마음이 필요하고요. 쫙 내키는 대로 생각 없이 촉촉 그냥 행동해버리고 말해버리는 이런 시대에서 그리스도인들은 늘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그 인내가 바탕에 있으면서 그런가 하면은 또 기회가 왔을 때 이 느헤미야처럼 과감하게 망설임 없이 그렇게 승부수를 던질 수 있는 이런 결단력 이 두 가지를 우리가 갖추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참 주의 깊게 보셔야 되는 게 아까 2장 1절 끝에 나온 이 말씀이요.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에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이 한마디가 저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큰 인물 느헤미야도 두려움이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사실 그 넉 달을 기도로 준비했던 기도의 사람 느헤미야도 두려움은 없으시지 않더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은요 우리가 그냥 뭐 아무 감정이 없으시는 두려움은 하나도 없는 그런 AI 같은 무슨 로봇을 만드는 게 아닙니다. 똑같이 두려운 거예요. 기도 아무리 많이 해도 현실 앞에 두려움은 없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기도 많이 하는 것이 무엇으로 차별화가 이루어지느냐 저는 오늘 느헤미야에게서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데요. 자, 4절 5절 한번 보십시오. 왕이 내게 이르시되 느헤미야에게 하는 말씀 아닙니까?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왕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 싸우면
제가 일부러 지금 한 대목을 빼고 읽은 거 아닙니까? 늘 우리들의 모습을 제가 빗대가지고 빼고 읽었거든요. 자, 이제 다시 제대로 읽어드릴게요.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그리고 나서는 5절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이렇게 그의 대답을 이어나가는 겁니다. 딱 이 차이에요. 저는 이 대목을 관로로 넣어가지고 묵상을 해봤습니다. 이 느헤미야의 그 중간에 껴드는 이 한 표현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그 다음에 왕에게 아뢰되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딱 이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바로 왕이 내가 너에게 뭘 원하느냐 바로 5절에 왕에게 아뢰되 이렇게 나가는 거 아닙니까? 넉 달을 기도로 준비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 느헤미야의 느헤미야됨은 두려움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두려움을 무릅쓰고도 결단해야 되는 그때가 찾아올 때 그 짧은 시간에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아뢰고 답을 구하고 그 짧은 시간에 그리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저는 이 대목에서 참 목사지만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저는 여기 관로에 제가 넣었던 그 짧은 순간에 왕이 묻는데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그럴 때 그 짧은 시간에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고 아뢰하고 그분께 묵도하고 이걸 저는 생략하고 바로 대답할 때가 참 많은 게 저라는 걸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가 21일 기도회를 왜 가지고 있는 겁니까? 이 위기의 때에 이 위기를 모면하게 해달라는 기도도 필요하지만 이런 위기 앞에서 우리가 깨닫고 배워야 될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라 그랬습니까? 전 내 생각이 옳다고 바로 말해버리고 바로 행동해버리고 그리고 후회하고 이런 우리들의 생활 패턴이 오늘 이런 전 국민을 떨게 하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이 창궐이라는 이 가슴 아픈 결과를 낳았다는 걸 우리가 직시하고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래 인내하고 기다리면서 넉 달 동안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때를 기다렸던 이 느헤미야처럼 그래서 두려움은 없어지지 않는데 내 태도가 달라지는 겁니다. 운전을 하다가 보면은요 그 운동선수들이 이제 이 몸이 기억할 때까지 연습을 해라 그런 말씀을 전에 설교 시간에 한번 한 적이 있는데요 우리 같은 그 연습을 많이 하고 운동하는 케이스에 들지 않은 우리 같은 사람들은 그냥 뇌가 시키는 대로 해가지고 스윙도 많이 하는데요 이제 이 근육이 기억하게 하라는 훈련을 많이 한 사람들은 우리랑은 그 반응이 좀 다르다는 겁니다 이런 거예요 매일 제가 이제 교회와 집과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데 이제 아내가 전화가 와가지고 오는 길에 그 어디 뭐 세탁소에 들러가지고 옷을 좀 찾아갖고 와달라. 그러면 내가 이제 입력이 됐어요. 그리고 시동 걸면서도 맞아 세탁소 들러서 가야지. 다 이제 뇌에서 제가 명령을 다 내리고 하다를 받았는데 보면은 집 앞에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왜 그렇습니까? 몸이 기억을 하는 거예요. 늘 집과 교회와 집 이것만 왔다 갔다 하면서 몸이 이제 기억을 하기 때문에 뇌가 명령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본능을 따라가지고 세탁소 가는 걸 까마득하게 잊어버리는 겁니다. 왜 넉 달의 기도, 금식과 기도의 시간이 필요했다고요? 몸이 기억을 하는 거예요. 왕이 지금 너무나 중요한 순간에 너에게 무엇을 원하느냐 이 말씀 앞에 거의 본능적으로 이거 막 내가 이제 지시를 내려서 이럴 때는 기도해야 돼? 이런 거 없습니다. 무의식적으로 기도가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까지 가자는 겁니다. 훈련을 해서 여기까지 가자는 겁니다. 거의 내 삶 속에서 오랜 기도 훈련이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내 본능, 내 자아, 내가 갖고 있는 이 얄팍한 내 지식으로서 반응하기 쉬운 내가 몸이 기억할 정도로 이럴 때는 짧은 시간이든 긴 시간이든 하나님께 의뢰해야 된다. 하나님께 여쭈어야 된다. 이 몸이 기억할 때까지 이 21일 가지고는 어림도 없습니다만 이 기간만이라도 한번 그렇게 훈련해 보자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뭐 여러 것들이 필요하지만 그 중에는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능력이 이게 가장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 목회하는 제가 30년 목회하면서 뼈저리게 느끼는 게 그겁니다. 설교를 잘하느냐 못하느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설교를 통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거냐? 그 부모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부부간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제가 가슴 아픈 게 이혼하겠다고 찾아오는 분들을 보면은 이 남편도 너무 좋은 분이에요. 객관적으로 이 아내도 너무 좋은 분이에요. 근데 이혼하겠다는 겁니다. 왜 이혼합니까? 참 좋은 분인데 그 배우자의 마음을 못 얻기 때문 아닙니까? 자녀 교육 하지만 잔소리 안 하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몇 마디 안 던져서 그 아이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부모가 있고요, 막 잔소리를 폭탄처럼 쏟아부어도 마음을 못 움직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21일 기도회를 통하여 우리 모두가 다 느헤미야에게 배워야 되는 거, 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게 조금 전에 읽어드렸던 1장 11절 말씀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읽고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어떤 형통?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이 오랜 기도가 응답이 돼서 느헤미야는 그 당시 최고 권력자였던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움직인 거 아닙니까? 몇 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주인공 느헤미야의 그 달변 때문이 아니에요. 늘 마음을 움직일 수 있게 해달라는 이 기도가 내공이 됐다고 저는 믿습니다. 모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의 능력이 또 말의 힘이 회복되되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도록 오늘 이 몇 가지 던져드린 그 포인트들을 가지고 이제 우리 찬양팀과 더불어서 함께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리고 그 이후에도 이 말씀들이 기도 제목이 되어서 하나님 위기를 만난 이때 오히려 이것을 전화위복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이 21일 기도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 기억하며 찬송가 324장입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말씀 기억하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 예수 나를 오라네. 예수 나를 오라하네. 예수 나를 오라하네. 어디든지 주 겟세마네 동산까지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의 결단을 고백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는 분당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의 고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함께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